고급 브루스. 아, 이제는 신문지 한 장에서 추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문지 한 장. 자, 우리가 이제 스타트 주고, 자, 스타트 주고, 아, 그대로 보내서, 자, 여기서 보시면 남자 서 있고 여성만 그대로 로딩을 칩니다. 자, 한 방향 주다가 지루하면 요로 칩니다. 여기서도 또 지루하면 또 요로 보냅니다. 이렇게. 남자는 발이 없습니다. 남자는 발 세워놓고 여성만 이런 식으로 밀어서 보냈는데 한 방향만 보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갖다 놓고 남성이 또 이쪽 방향에서 또 이쪽 방향에서도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골고루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우주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야한 농담하면 부부관계도 계속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한다면 여자분들이 외식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외식하니까 여자분이 외식 안 하게 하려면 다양한 기술을 주듯이 댄스도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서 이거는 로딩인데 남성은 서 있고 그대로 보내다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여자가 외식을 하니까 외식을 못하게 반대로 하게 하고 또 여기서도 또 너무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셔서 자 문제는 요 기술이 자 로딩인데 너무 남자가 발을 안 쓰면 춤추는 상대 여성도 시각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발쓴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발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처음에 로딩 치다가 여성분하고 호흡이 잘 맞으면 이렇게 뒷발을 칩니다. 그래서 다시 뻗고, 자, 여기서 뒷발 치고, 뻗어주고, 뒷발 치고, 뻗어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맛인데, 이거는 남성이 발을 움직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뒤에 치고, 뻗어서 로딩을, 앞에 치고, 갖다 놓는 거. 똑같은 건데, 손은 똑같습니다. 손은, 그대로 똑같은데, 요 남성이 발을 움직인다는 거. 남성이, 이렇게, 발을 움직인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치고 그대로 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로딩 치다가 발만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린다는 거지. 아마 이제 1년 미만, 2년 미만은 저게 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쉽게 얘기해서 수박 맛도 못 보고 줄은 거 보고 수박 먹어봤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똑같습니다. 최소한 브루스는 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요 정도는 로딩. 왜냐면 무도장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만한 공간도 사실 안 돼요. 사실 저도 지금 액션이 굉장히 큰데 액션이 큰 이유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액션이 커야지 만약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눈깔 미칩니다. 가뜩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저게 뭐 발이 뒤쪽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발 보폭을 크게 해서 따라 하시라고 제가 보폭만 줄이면 됩니다. 보폭만. 그래서 로딩을 왜냐면 무도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치다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치다가 만약에 발을 쓰고 싶으면 빠져줍니다. 1단계. 그래가지고 뻗어줍니다. 틀어서 빠져주고 뻗어주고 틀어서 빠져주고 뻗어주고 틀어서 빠져주고 뻗어주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성이 남성이 뒷발로 왜냐하면 이거를 잘해야 여성은 이런 굴러놓는 기술도 나중에 제가 또 다뤄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려면 지금부터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 자, 자리가 없을 때 춤을 멋있게 추고 싶다. 그러면 역시 그대로 여성을 로딩을 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지르박이나 탱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치는데 문제는 이제 발을 쓰고 싶을 때 막아주고 뻗어서 그대로 틀어서 다시 보내주고 자 뒷발 막기가 되겠습니다. 뒷발 막기 틀어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냥 남성은 그냥 발만 갖다 뻗어서 발만
뻗어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는 여성을 로딩을 칩니다. 여성을 각 방향으로 한 방향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 방향만 고수하면 우리 여성분이 외식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자, 이게 되면 자, 발재간. 발재간은 뒷발 맞고 다시 뻗어주고 밀어주고 자, 밀어서 또 여기서 하고 싶으면 뒷발 맞고 뻗어주고 틀어서 보내주고 보내주고 다시 여기서 여자를 땡길 때 또 뒷발 맞고 뻗어주고 틀어서 보내주고 보내주고 그 제자리에서 놉니다. 자, 마무리. 마무리는 갖다 놓고 항상 마무리는 여기까지 끝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딩 뒷발 맞기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